알지. 몸이 안 따가워져서 그렇지. 오케이. 이 소리가 나는데. 소리 잘 들으세요. 울음만 낮추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게 허리 숙일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리입니다. 제가 9년 전에 블로그에서 선보였던 축구 레슨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범을 보였었던 친구가 바로 양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리입니다. 자, 패스마스터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사비와 이니에스타인데요. 패스마스터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앙리와 함께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발목 모양이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 90도. 그 다음에 맞추는 부위는 뼈 모양, 여기 인사이드 이 둔탁한 모양, 여기를 맞추는 게 제일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발목 모양입니다. 90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90도 나가서 스윙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사이드 자세를 못 잡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 골반이 그렇게 이미 틀어져 있더라고. 이미 틀어져 있어. 몸이 틀어지잖아. 공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몸 정면이야. 자, 스윙만, 발 모양만 정확히 내 사람 주는 방향 그대로만 바라봐 보면은 공은 정확히 일자로 간다는 거. 자, 잘못 맞았을 때 이 소리. 다시 소리 차이. 잘못 맞았네. 아하. 잘못 맞았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잘못 맞았어. 자, 다시 집중. 발 모양이랑 벌써 차이가 나잖아. 자, 고정만 돼도 뿔 구질은 좋아져. 오케이? 모든 게 이 버티는 발, 디딤발에서 나오는 건데 이 디딤발은 방향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지. 몸이 안 따가워져서 그렇지. 제일 첫 번째,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진짜 많이 들었는데, 보통 자세를 낮춘다고 하면 벌써 자세가 벌써 경직되고 벌써 이러고 있어. 이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만 낮추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게 허리 숙일 필요 없어요. 굳이 과하게 낮추지 말고 내가 좀 낮춰서 그냥 살짝 구부려서 안정감만 찾으면 돼. 훈련할 때는 사실 우리가 웬만하면 패스 잘할 수 있어. 그치. 실제 경기 중에서는 공이 뜨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일일이 시합 때 공 옆에 디딤발을 일정하게 놓을 수 없어, 정확하게. 결국엔 맞추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늦었다 싶어가지고 벌써 자세가 넘어가지. 발 앞서고 스윙만 나가면은 자세는 뒤로 넘어가서 공은 뜬다는 거. 늦었다 싶어도 나가는 자세에서 차줘야 발이 계속 정확히 일정하게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스윙이 지금 앞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공이 일자로 가는 이유는 맞추는 타이밍입니다. 발 모양과. 근데 시합 때 이럴 수가 없어요. 템포는 더 빨라야 돼요. 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면서 코디를 갖출 수 있는 밸런스 훈련을 알려줄 건데요. 이거는 내가 상대보다 먼저 더 앞서 나가지고 좋은 패스 타이밍을 연결해주는 훈련이면서도 내 코디네이션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훈련인데, 제일 간단합니다. 패스가 오는 타이밍을 맞춰서 나가서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자 다시 오면은 그러면 안정감 있게 코디네이션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뒤, 주까지 한번 보면은 더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내 안정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나. 힘듭니다. 하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러면서 코디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는 타이밍과 내가 발을 놓는 타이밍, 맞추는 타이밍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 경기 중에 패스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